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연구자 자신의 암을 두 번이나 고친 최고의 항암식품입니다. 실제로 이 연구자가 암에 두 번이나 걸렸는데요. 그때마다 이것을 먹고 암이 다 나았다고 합니다. 또 이 식품의 그 성분 중에서는요. 발암의 위험 인자를 방어 인자로 바꾸는 힘까지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 이야기, 오늘 소개해드린 식품 잘 들으시고 매일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억제 식품 사전이란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니시노 호요쿠라는 분입니다. 일본 나가노현에 가면요. 팽이버섯의 주요 산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다나카 박사라는 분이 1972년부터 1986년까지 무려 15년간 역학조사를 합니다. 역학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신기한 게 발견돼요. 팽이버섯 농가에서는 사망률이 낮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나가노현 전 지역의 암 사망률과 비교하면은 이 나가노현에서 팽이버섯 재배 농가의 암 사망률은 60%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팽이버섯 재배 농가의 사람들은 아무래도 팽이버섯을 뭐 직접 키우고 하니까 훨씬 더 일반 가정보다 팽이버섯을 먹을 확률이 훨씬 더 높겠죠. 이 팽이버섯을 재배한 농가들의 암 사망률이 같은 지역에 그렇지 않은 팽이버섯을 재배하지 않는 그 집보다 60%나 암 사망률이 낮았다라는 거예요. 이 팽이버섯을 그래서 연구를 해봅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힘이 있었습니다. 팽이버섯은 식품 속의 발암 위험 인자를 없앨 뿐 아니라 반대로 방어 인자로 변환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발암 인자를 제거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오히려 발암을 방어하는 인자로 변환을 시킨다. 굉장한 힘이죠. 이 데이터는 팽이버섯과 암 사망률을 비교한 것인데요. 전체를 160.1로 봤을 때 나가노현의 남자는 90.8, 여자는 69.3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요. 팽이버섯 재배 농가를 봤더니 전체를 97.1로 봤을 때 남자는 57.5, 여자는 39.7이 나왔다고 합니다. 비교해 보시면은 일단 전체적인 수치도 160.1에서 97.1로 낮아졌고 성별 비교를 보더라도 남자 90.8에서 57.5로 여자 69.3에서 39.7로 굉장히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 연구자가 이제 암에 걸립니다. 자신의 직장암과 피부암 이 두 가지 암에 걸리는데요. 이때 팽이버섯 추출물을 이용을 합니다. 일단 먼저 직장암이 먼저 나타났는데 63세에 나타났고 93년 1월에 증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일이 바빠서 수술은 이제 못하고 하루에 FEH-G 이것을 1800mg씩 두 달을 먹었다고 해요. FEH-G는 팽이버섯 추출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2개월 후에 암의 크기가 직경 30mm에서 12mm로 축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짧은 시간 안에 암이 줄어든 거죠. 또 FEH-G를 먹기 전과 후를 비교해 봤더니 실제 데이터에서도 암세포가 사실상 증식을 멈춘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밑에는 실제 이제 이 연구자의 실제 그 내시경 사진입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68세에 피부암이 나타납니다. 98년 5월에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고요. 직장암 수술을 받은 지 5년 후에 왼쪽 뺨에서 피부암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직장암 때문에 이제 그 FEH-G 팽이버섯 추출물을 먹고 있었는데 이제 피부암이 또 발병을 하니까 이 복용량을 1800mg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종양이 급속히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완치 판정을 받고 3년이 지났을 때도 재발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놀랍죠?
실제 이게 이제 이 연구자의 이제 그 피부암인데요. 98년 5월에 이제 저 정도로 시커멓게 보이는 게 피부암. 근데 이제 99년 1월에 보면은 뭐 많이 옅어졌죠. 크기도 많이 작아지고. 그리고 99년 7월에는 아예 이제 사라진. 굉장히 옅어져서 완전히 이제 소실된 이런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팽이버섯 추출물을 먹고 이제 본인이 그렇게 효과를 봤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제 팽이버섯 어떻게 먹으면 될까요? 팽이버섯 섭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팽이버섯은 일상의 식품이죠. 그래서 뭐 딱히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 연구자는 암 예방을 목적으로 먹을 경우에는 된장국이나 전골로 먹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국물도 같이 먹을 것을 권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지난번인가요? 지지난번에서 소개해드렸듯이 건더기에 영양분이 있는 게 아니고요. 찌개나 전골 같은 경우에는 그 영양분들이 국물에 다 녹아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국물을 같이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발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달걀찜에 팽이버섯 10g을 넣고 이것을 전부 먹어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팽이버섯 어떤 걸 골라서 먹으면 될까요? 구입할 때는 전체적으로 탄력 있고 줄기가 가지런하며 흰 것을 골라야 신선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팽이버섯을 먹으면은 여러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암에 있어서 효과가 뛰어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팽이버섯은 연구자의 암을 실제로 두 번이나 고쳤다. 연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FEH-G 추출물로 효과를 봤는데요. 이것은 팽이버섯에 들어있는 이제 물질이니까 팽이버섯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전골이나 국에 팽이버섯을 넣고 먹는 것을 이제 권해드리고 싶고요. 사실 팽이버섯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뭐 제가 알기로는 뭐 거의 뭐 두 개 묶음에 1,000원, 뭐 많게는 세 개 묶음에 1,000원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값도 굉장히 저렴한 버섯 중 하나고, 뭐 저는 사실 그렇게 식감을 좋아하진 않는데, 뭐 맛도 뭐 그렇게 뭐 자극적이지 않아서 뭐 많이 먹을 수도 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이제 버섯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진짜 비싼 뭐 건강 보조 식품, 건강 기능 식품 사 드시지 마시고, 이런 신선한 항암 식품을 원물 그대로 드시는 것이 제 생각에는 가장 좋은 최고의 항암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팽이버섯 말씀드렸는데요. 뭐 진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는 식품을 제가 일부러 선택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결코 굉장한 어떤 식품이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일상의 속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 식품 중에서도 항암력이 뛰어난 것들이 많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것들을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직접 암세포를 공격하는, 암세포만 공격하는 초강력 항암식품 한 가지입니다. 정말 저도 놀랐는데요. 다른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암세포만 직접 공격을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항암식품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형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식품인데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억제 식품 사전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니시노 호요쿠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에 이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식품인데요. 뭔지 아시겠나요? 아마 주부분들은 정확히 아실 것 같고, 저같이 이제 주부가 아니신 분들은, 잘 이런 걸 모르시는 분들은 버섯이네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버섯인데 버섯의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버섯은 바로 송이버섯입니다. 송이버섯. 이 송이버섯이요, 매우 효과 높은 항종양 물질이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함유가 그냥 되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식품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양이 들어있다고 해요. 긴키대학교 대학원 은용생명과학과 가와무라 교수팀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버섯류, 락교, 죽순, 갓, 뭐 등등등등
23종류의 식품 추출물을 동결 건조해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암 바이러스 SV40에 대한 실험에서 송이버섯 성분이 종양세포에 대한 강력한 증식 억제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가와무라 교수팀은 송이버섯의 성분에서 얻은 항종양 단백질을 마츠타케 항종양 단백질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 마츠타케 항종양 단백질의 성질을 조사하기 위해서 가와무라 교수팀은 실험을 또 하게 되는데요. 암세포의 배양액 10mm당 10마이크로그램의 MAP를 첨가합니다. 그 결과 종양세포는 거의 죽고 정상세포는 멀쩡하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예요? 마츠타케 항종양 단백질은 암세포만을 선별해서 직접 공격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공격하지 않고 오로지 암세포만 공격한다는 거죠. 버섯류의 항암작용 중에서도 이 송이버섯이 가장 높은 효과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실제 데이터를 보면 이렇습니다. 뭐 말국버섯, 뭐 잎새버섯, 뭐 표고버섯, 뭐 팽이버섯, 뭐 느타리버섯, 송이버섯, 뭐 양송이버섯, 뭐 여러 가지 버섯을 다 이제 놓고서 버섯류의 종양 저지율과 암세포만을 선택 공격하는 비율을 이제 비교했는데요. 보시면은 뭐 전반적으로 다 높습니다만 송이버섯이 91.8%, 종양 저지율이 91.8%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거죠.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이버섯이 이처럼 다른 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만을 직접 공격하는 이런 항암 성분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버섯이다. 그럼 송이버섯을 어떻게 섭취하면 될까요? 이 송이버섯을 이 들어있는 이 성분, 송이버섯의 성분을 제대로 섭취하려면 일단 고온을 피하셔야 됩니다. 조리할 때 직접 뭔가 불에 굽기보다는 넣어서 쪄먹는 것이 송이버섯의 유효 성분을 그대로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버섯을 가끔 이제 고기 구울 때 같이 이제 굽잖아요? 불에다가? 그렇게 굽기보다는 쪄서 드셔라. 채소찜의 형태로 드시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버섯은 갓이 완전히 펴진 것보다 펴지기 전의 상태에 있는 것이 신선하고 좋다고 합니다. 저도 그건 몰랐던 사실인데, 이 버섯에 그 지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붕이 완전히 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움크려든 거. 터지기 전의 상태가 송이버섯은 훨씬 더 신선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송이버섯을 보존할 때는 랩에 싸서 냉동 보관하면 되는데 당연히 가장 좋은 건 신선하게 바로 먹는 게 제일 좋고요. 냉동 보관을 할 경우에는 유효 성분이 조금 저하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찾아봤어요. 이 송이버섯이 어떤 게 좋은가? 저는 이거를 보기 전에는 이제 3등품의 계산품이라 써있는 갓이 3분의 1 이상 펴진 것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딱 그 버섯 모양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아 이런 버섯이 좋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송이버섯은 길이가 일단 기본적으로 8cm 이상이 되고요. 갓이 전혀 펴지지 않은 것이 1등품입니다. 1등품. 그러니까 길이가 어느 정도도 크고 갓도 펴지지 않은 거. 2등품은 길이가 6에서 8cm고 갓이 3분의 1 이내로 펴진 거. 이게 이제 2등품이고요. 3등품은 이제 길이가 6cm 미만이거나 갓이 3분의 1 이상 펴지면은 이건 이제 3등품이고 등급 외품. 그러니까 이거 상품으로서 가치가 없는 거는 뭐 기형품, 파손품, 벌레 먹은 거, 물에 젖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등급 외 판정을 받는 상품성의 가치가 없는 버섯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이버섯은 항종양 물질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암세포만을 공격하기 때문에 뭐 다른 부작용 이런 거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좋은 송이버섯을 골라서 먹어야 되는데 가장 좋은 송이버섯은 펴지기 전 상태의 송이버섯이다. 길이는 8cm 정도 이상 되는 것들. 이런 이제 송이버섯을
여러분이 사서 뭐저제 생각에는 뭐 쪄서 먹거나 뭐제 생각입니다. 뭐 차를 끓여서 먹으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송이버섯을 섭취해 보시면은 내몸 안에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심지어 그 물질 이름도 항종양 물질이잖아요. 종양을 완전히 억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좋으니까 이 송이버섯 잘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뭐 한동안 계속 이제 버섯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고 있어요. 뭐 아마 한두 가지 종류의 버섯을 더 이제 소개해 드릴 텐데, 뭐 지난번 소개해 드린 버섯도 마찬가지고 이번도 그렇고, 버섯이 생각보다 우리 그암 환자분들 암을 없애는데 효과적인 성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샤브샤브 같은 거 버섯 많이 먹잖아요. 그렇게 드시면 어떨까 한번 제안 드리고 싶고, 마침 이제 저도 오늘 또 먹었거든요. 뭐이 버섯들을 더 맛있게 많이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하신다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약회사에서 만든 비싼 뭐 이런 건강기능식품 드시지 마시고, 또그 성분만 추출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그 약들 드시지 마시고, 이런 자연식품의 원물 그대로의 그 상품을 식품들을 섭취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뭐 제가 만났던 선생님들 중에서,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는 이 건강기능식품의 형태로 섭취를 했을 때 이것이 온전하게 우리 몸에 흡수가 되느냐, 또 그렇지 않다라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있는 그대로, 원물 그대로, 식품의 원 상태를 먹는 게 가장 좋다는 거꼭 기억하시고, 약보다는 이런 쪽에 돈을 더 많이 쓰시고 내 몸을 다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 치료약에도 쓰인 최고의 식품 한 가지입니다. 이 식품에 들어있는 이 성분이 너무 좋아서 이제 항암제에도 이것을 활용해서 약재로 쓰인 식품인데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식품입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억제 식품 사전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니시노 호요쿠라는 분입니다. 버섯, 제가 이제 지난번 영상 계속 이제 버섯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버섯이 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버섯 같은 거 암이 내가 좀 걱정된다, 혹은 암을 앓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버섯을 많이 드시면 좋은데요, 버섯류에 함유된 다당체, 이 다당체라는 것은 당의 분자가 수십 개 이상 연결된 건데, 이것이 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표고버섯의 다당체는 렌티난이라는 약품명으로 암의 치료약으로 쓰입니다. 이게 대체 어떤 효과가 있길래 쓰일까? 우리 몸의 면역을 높여주고요, 암세포의 활동을 억제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고버섯을 직접적인 암 억제 작용이 있는 약재하고 이 표고버섯을 같이 사용하여서 항암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데 사용합니다. 보통 이 약재인 렌티나는 혈관에 주사하여서 이제 효과를 얻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궁금해지죠? 내가 뭐 주사를 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표고버섯을 음식으로 먹었을 때도 이 표고버섯이 가진 암 억제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아마 이 부분이 고민이 되실 건데요, 그래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구라식의 교수팀에서 이 점을 밝히기 위해서 실험용 쥐를 이용해서 실험을 한 것이죠. 그 결과, 발암 물질만을 준 쥐에 비해서 발암 물질과 함께 표고버섯을 준 쥐는 암세포를 공격하는 NK세포가 활성화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더구나 활성 수치도 발암 물질을 주지 않은 정상적인 쥐보다 높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쥐한테 발암 물질을 다준 거죠. A의 쥐하고 B의 쥐에게. A의 쥐에게는 발암 물질만 준 거고, B의 쥐에는 이제 이 표고버섯을 함께 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살펴봤더니 NK세포가 표고버섯을 준 쥐가 훨씬 더 활성화되었었던 거죠. NK세포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암세포를 잡는 그런 세포죠. 또 활성 수치도 훨씬 더 좋았다고 합니다. 이 NK세포와 함께 암세포를 공격하는 매크로파지,
T림프구, LAK세포의 활성에 있어서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이제 데이터를 보면요. 10마리를 이제 발암물질만 주고요. 발암물질과 함께 표고버섯을 준 쥐는 17마리였습니다. 발암물질을 주니까 당연히 그 쥐한테는 암이 다 생겼습니다. 발암률 100%였어요. 근데 똑같은 조건 하에서 표고버섯을 줬을 뿐인데 발암률이 52%가 된 겁니다. 거의 절반, 17마리 중에서 9마리만 암이 생긴 거죠. 거의 절반 정도가 이제 암이 생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표고버섯이 얼마나 이 암을 억제하는 힘이 대단한지, 센지를 볼 수 있는 데이터가 될 수 있겠죠. 표고버섯과 NK세포의 활성도인데요. 발암물질과 표고버섯을 함께 준 제일 왼쪽에 있는 이제 제 왼쪽에 있는 그 막대 그래프 보시면은 NK세포의 활성도가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가운데 발암물질만 준 그 쥐, 그 쥐의 NK세포 활성도 봤더니 거의 뭐 10%도 미치지 못하죠. 거의 5% 정도죠. 그리고 발암물질을 투여하지 않은 정상적인 쥐 보시면은 한 45% 정도의 NK세포의 활성도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은 일반적인 정상 쥐, 아무런 걸 하지 않은 쥐는 NK세포가 45% 정도 되는 거고, 여기에 발암물질을 준 쥐, 그 쥐의 NK세포 활성도는 거의 5% 정도까지 떨어진다는 거죠. 거의 뭐 10% 정상 쥐에 대해서, 정상 쥐에 비해서 10% 정도로 활성도가 확 떨어진 겁니다. 근데 여기에 표고버섯을 함께 줬더니 NK세포 활성도가 발암물질 투여하지 않은 일반적인 쥐보다도 훨씬 더 활성화됐다는 거죠. 표고버섯이 얼마나 NK세포를 활성화시키는지 엿볼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러면은 표고버섯을 어떻게 섭취하면 될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표고버섯 뭐 마트에서 사서 먹으면 되는 거죠, 사실. 근데 이제 항상 이런 영상을 보시고 먹을 것을 신경 쓰시는 분들이 고민하는 게, 혹시나 이것을 생으로 먹어야 될까? 열을 가면 파괴되지 않을까? 뭐 어떻게 먹으면 이게 영양 성분이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게 항상 우려가 되는데, 이 표고버섯은 말린 것이든 날 것이든 효과가 같다고 합니다. 다당체는 가열에도 거의 효과가 변함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호에 맞게 뭐 날 것으로 드실 분들은 날 것으로 드시고, 불에 가열해서 드실 분들은 가열해서 드셔도 상관이 없다. 분량은 뭐 대략 뭐 하루에 뭐 표고버섯 한두 장 정도 드시면 되고요. 표고버섯은 암을 억제하는 기능 외에도 혈중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고 동맥경화를 억제하고요. 변비 해소,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뭐 내가 암을 걱정되고 암을 앓고 있어서 이 암을 어떻게 없애려는 그런 측면에서도 표고버섯은 굉장히 훌륭한 식품이지만, 암을 억제하는 기능 외에도 뭐 콜레스테롤이나 동맥경화, 뭐 우리가 뭐 생활습관병이라고 보통 말하는 것들이죠. 대사증후군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것이 바로 표고버섯입니다. 또 골다공증에도 도움이 되는데, 이 골다공증에 도움이 되는 것은 칼슘의 흡수, 침착을 돕는 비타민 D의 선도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표고버섯을 잠시 햇빛에 말렸다가 이용하면은 이 선도 물질이 비타민 D로 변환이 돼서 골다공증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하니까요. 혹시 내가 뼈 건강이 고민된다, 걱정된다 이러신 분들은 이 표고버섯을 햇빛에 말렸다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 이 표고버섯은 항암제에 쓰일 정도로 효과적이다. 말린 것이든 날 것이든 효과는 변함이 없다. 하루에 한두 장 정도를 먹으면 된다. 그래서 뭐 편하게 마트에서 표고버섯 사셨다가 뭐 샤브샤브로 드셔도 좋고, 뭐 차를 끓여 드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다양한 음식에 넣어서, 찌개에 넣어서, 국에 넣어서 편안하게 드시면은 뭐 충분히 표고버섯에 있는 그런 암을 억제하는 효과들을 섭취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 속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식품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항암제가 될수 있고 그런 약효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효과적인 식품이 무엇이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계속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 몸에 좋은 음식들 잘 골라서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